제가 대동연도 고래를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방에든지 적용을 가능합니다. 전편에 말한 이두 가지 대동연도 고래는 방의 크기라든지 또 방의 모양에 따라 조금 달리 할수 있는 기법이지만은 이런 그 그림, 이러한 구둘 회로는 큰 방이든 작은 방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대동연도 고래인 것입니다. 대동연도라는 것은 아궁이와 굴뚝이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아궁자리가 부엌이 건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로 그때는 집의 구조가 호집이기 때문에 뒤편이라든지 옆면에 얼마든지 굴뚝의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건물 구조를 보면은 전부 다 외줄이 아니라 복합적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방 앞에는 거실이 있을 수 있고 또방 옆에는 화장실이 있을 수 있고 또 거실 옆에는 주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부 다그 통기초를 친다든지 줄기를 치더라도 연도가 거실 바닥 밑으로 때로는 주방 바닥 밑으로 통해되기 때문에 구들로기에 있어서 연도의 길이가 길면은 방이 따숩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궁이가 주로 건물의 뒤편에 있는다면은 그 반대쪽이 보기 좋은 건물의 전면이 되는데 전면에 연기가 나는 굴뚝이 있으면은 미관상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건물에는 구들을 놓을 때는 반드시 아궁 옆에 굴뚝이 오는 이런 대동연도 고래가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기를 쳤기 때문에 그 줄고래 친그 구둘방은 아궁이에 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밀이었다면은 그한그 줄고래 친그방 하나에서 연기도 해결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궁이에서 불을 여면은 이 아궁이 하열이 옆으로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상판인데, 그 아궁이에 오르는 그 범위 내에서 구들장을 가로 눕히든지, 세로 병렬로 세우든지 해서 아궁의 하열이 이 솜밑과 같이 해가지고 점점 오르는 성질을 이용해 이 열기를 피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기가 방 양쪽으로 퍼진 것이 이 배연노래가 먼저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가 열기가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는데, 이 건물 벽체 아래에는 냉기 습기가 가운데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은 냉기 습기를 싫어하고 건조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초문지 아궁의 하열이 비록 아랫목에서 늦게 피었다더라도 방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열이 위로 들어가고 알로는 좀 식은 열기가 역류하면서 이 다시 배연굴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끝자의 주르뚝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이 배연구로 나가는 이 화열도 어느 정도 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차디찬 냉습 공간을 도착하자마자 냉습은 알로 열기는 위로 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열기가 연기나 연기가 여기서 합쳐서 다시 좋은 배연로 그러니까 계자리를 50cm를 팔 경우에는 위에 20cm는 고운 배연으로 만들고 밑에 30cm는 좋은 배연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합친 그 연기나 온기가 다시 밖으로 빠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돌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한번더 추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방이 더 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궁의 하열이 중앙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밀리 놓은 것은 이 배연로를 통해가지고 합쳐지가지고 밑에서 좋은 배연로로 해서 굴뚝으로 빠진다. 이것이 정말로 제가 개발한 그세 가지 대동연도 고리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